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니, 왜 이러시죠, 지금 전부 다? 아니, 몸이 말라는 사람한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아, 표고버섯 보세요. 표고버섯이 꼭 금방 가잖아요. 느끼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표고버섯 밥을 잘하면 우리 남편,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1kg 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표고버섯 밥이 좋을까요? 매운 고추장이 좋을까요? 표고버섯 밥은 우리한테 저축률을 불러주잖아요. 이게 임신 중에는 나도 모르게 싱글 먹어야 되고, 이슬도 저녁 이슬을 받아 먹을 정도로 민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제도 먹지 말아라, 매운 것도 먹지 말아라, 설사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임신 중에 까다로운 건 아기가 이제 막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좀 고요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공자님도 다 그렇게 태교를 하고 태어나고 성문 말에도 그 역대로 이렇게 태교를 열심히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나의 작품이고 나의 영적인 나의 소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구토요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법도 약이 되나 음양관의 입각에서 우리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건 뭐 하는 요법이라고 이거는요? 땀 내는 거. 이건 뭐 하는 거라고 이거는요? 구토요법. 어디 병이 있을 때 주로 구토를 하면 좋다고요? 아래 변비나 뭐가 잘안 나올 적에 구토요법도 쓰기도 하고 밥 먹고 바로 체했다. 언제 아래로 싸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여기는 표피에 있을 적에 또 이거는 병이 약간 상처에 있을 적에 빨리 구토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지금 막술 먹었다. 매생매생하다. 빨리 토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구토해법은 아래에는 변비도 치료하지만 그래서 아침마다 소금물을 조금 잡수면서 조금 잡수면서 조금 괴롭지만 아침마다 조금씩 구토하는 요법을 쓰신다면 만성 변비 환자들이 최소한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생하겠지만은요. 꾸준히 한번 하시면 아래에 복압이 생기면서 만성 변비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렸습니다. 돈안 들고 노 코스트, 약안 먹고 노 드라그, 예?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하여 중국 보건성의 3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땀내고 구토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이 남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추리해 보실까요? 첫째는 땀을 내고 두 번째는 구토를 시키는데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요? 네? 화장실에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걸 코믹하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기려고. 설사시키는 것도 치료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번. 설사시키는 사람. 만성 설사 환자에게 설사를 시킨다. 2번. 두통 환자나 광증, 미친병에 설사를 시킨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만성 설사 환자 설사를 더 시켜서 누구 힘 빠지를 지냈나요? 설사를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과 4학년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신 기념으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많지만 잘 들어보세요. 만성 대장염이라는 이상한 이름, 신경성 대장염이라고 이상한 이름, 의사들이 잘 모르면 갖다 붙이는 신경성. 그렇죠? 잘 갖다 모르면 신경성이에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피부염도 잘 모르니까 신경성 피부염. 그렇죠? 그죠? 신경성 두통. 그죠? 신경성 위장염. 아니, 마음이 안 가는 데겠어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다 지배하죠.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 같으면 운전 기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너무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성이 할 때마다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 아이고, 이거 안 낫는가 보다 그러지만, 우선 일단 설사는요, 우리가 설사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사 얘기가 나온 김에 설사 치료하는 방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될까요? 덥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온이다.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잘안 된다 이거예요. 설사를 심하게 할 때. 적당히 이렇게 슈크림처럼 나올 때는 해도 됩니다. 이걸 유설이라고 그래요, 유설. 근데 강하고 쫙 그러고서 또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 갑니다. 또쫙 싸고 또또 배가 아파요. 이런 걸 우리가 수설이라고 그러냐, 물설사라고 그래요. 물설사. 여기서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복에 냉수를 마셔 아침마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탈항증이다.
일본 말로 뭐 미자바리가 빠진다 그러나 탈항증, 항문이 빠져내려오고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는 탈장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자궁이 내려오는 탈음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설사하늘을 치료 잘못함으로 우리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설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독이요? 설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치료로 쓸 때는 약. 잘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오토바이 막 몇백십짜리 타는 것처럼 그냥 다다다다다다 싸기 시작하면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요. 아랫배만 뜨뜻한 게 아니라 우리 한의사들이 남몰래 내려주는 비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 강의를 들은 뭐 양약사께서도 이렇게 감의를 하더라. 양약도 한의학 쪽으로 처방을 내니까 우와 설사가 잘 났더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치료제를 살짝 감회한 다음에 양약으로는 이뇨제가 뭐 라보라고 하는 이뇨제 같은 게 있다면서요. 우리 한의학 쪽으로도 이뇨제가 목통, 택사, 차전자, 등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뇨제를 넣어준 거예요.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은요. 아래에 구멍이 두 개 뚫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한의학적으로 후음이다. 이건 대변 나오는 길을 후음이라고 하고 소변 나오는 길을 전음이라고 그러죠. 예? 물론 여성들은 아기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후음으로 설사가 나온다는 건 속된 말로 똥 오줌을 못 가리는 병이죠,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렵게 얘기하면 수도가 불리하다. 우리 상할론인 동의보감에 이 물 나오는 길이 불리하다. 이롭지 못하다 그랬지만 속된 말로 똥 오줌을 지금 못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줌 가리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뇨제를 살짝 넣으니까 이게 굳어지더라 이거죠. 아랫배를 뜨뜻하게 하면서 이뇨제를 쓰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설사를 이건 치료하는 얘기고 오늘 얘기는 설사가 좋다는 얘기죠. 때로는 설사를 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땀내는 사람, 두 번째는 구토시키는 사람, 하라고 하는 건 아래로 쏟아내버린다 이거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저희 스승님께서는 환자가 좀 실하거든. 맥박을 봐서 좀 실하다면 맥이 팽팽하겠습니까? 늘어졌겠습니까? 팽팽하겠습니까? 늘어졌겠습니까? 팽팽하고 좀 빨리 뛰는 사람 같으면 일단은 보약을 쓰기 전에도 설사제 우리가 대황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대황을 갖다가 너무 독하니까 그걸 주증이라고 해서 술에다가 찌어서 쓰는